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거래관계 인보이스를 추가를 할 거예요. 왜 추가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전에 우리가 지금 처리했던 것은 홍길동과 성춘향의 헤어샵, 홍앤성 헤어샵이 델타 에어라인으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했던 인보이스를 한번 처리를 했었죠. 그것이 각각의 수플로, 그리고 그러니까 상위 수플, HNS 헤어샵은 한경 수플이에요. 제주도 한국이죠.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은 오렌지 카운티 뉴욕 USA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피터 클리닉입니다. 피터 클리닉이 토미 김밥으로부터 푸드, 김밥과 떡볶이를 구매하는 거예요. 요 인보이스를 추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 피트 클리닉은 한림 소속이고 제주도 코리아입니다. 그죠? 토미 김밥은 역시도 한림이고 제주도 코리아죠.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한경이었고 오렌지 카운티였죠. 근데 이번에는 같은 수프리에 둘 다 한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나요? 먼저 피터 클리닉, 피터의 엔티티가 누구예요? 피터는 피터주, 자이언인 피터주가 오픈한 가게이고, 토미 클리닉도 아마 피터주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피터 엔티티, 토미 엔티티. 얘네들을 사업체를 누가 만들었는지 볼까요? 쭉 봐서 보시면은 토미 엔티티, 피트 엔티티, 피트 엔티티는 클리닉이고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엔티티 아이디 피트 엔티티 밑에 프리로드 된 부분 볼까요? 둘 다 피트로 되어 있군요. 한 사람은 바꿔야겠습니다. 피트가 아니라 피트 엔티티, 그러니까 이름도 좀 바꾸죠. 클리닉이라고 그럴게요. 클리닉 엔티티로 이름을 바꾸고 클리닉 엔티티. 클리닉 엔티티는 피트가 설립한 매끈한 피부과로 하고, 토미 엔티티, 토미 김밥입니다. 토미 김밥은 피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누가 할까요? 미스터 홍이 한 걸로 할게요. 미스터 홍길동이 오픈한 걸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해서 얘는 홍길동이에요. 홍.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길동의 엔티티가 이전에 여기서 한번 헤어샵 건으로 해서 홍길동의 엔티티에 이 정보가 수록되었고 상당히 재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은 꽤 재밌게 됐어요. 자, 이 부분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을 볼게요. 해서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를 구성을 하잖아요. 재무제표 구성되는 것이 피트의 재무제표, 홍길동의 재무제표, 그리고 HNS에 들어가 있는 누구예요? 이 친구 이름 뭐죠? 얘는 지금 홍길동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얘는 그 HNS, 그러니까 홍길동과 성춘향이 합작해서 설립한 미용실의 재무제표 되죠, 그죠? 되고, 그리고 얘는 홍길동이 설립한 토미 김밥의 재무제표가 되고, 얘는 피터 주가 설립한 매끈한 피부과의 뭐예요? 재무제표가 되고, 그리고 델타 항공의 재무제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델타 항공의 재무제표는 이렇게 연결되고, 토미 김밥은 이렇게, 그리고 피터 클리닉은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특히 주위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피터 클리닉과 토미 김밥의 재무제표가 한림 재무제표에서 통합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제입니다. 그래서 코드 내용을 좀 볼까요? 이전에 있던 내용에서 새로운 인보이스를 하나 추가합니다. Another invoice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보이스, 푸드이고 김밥입니다. 그리고 제주 강주가 아니라 떡볶이죠. 한국어로 적을게요. 떡볶이 이렇게 적고, 그리고 가격도 이거 1.5 하고 얘는 2.0 이렇게 하죠. 대시말 하고 퀀티티, another invoice를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GPC 코드, 상품 코드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다른 번호를, 임의의 번호를 하나 할당을 할게. 그죠? 그리고 바이어는 피트 엔터티. 그죠? 클리 피트 엔터티가 아니라, 지금 피트 엔터티가 아니라, 클리닉 엔터티죠. 이름 바꿨잖아요, 우리가. 클리닉 엔터티로 이름 바꿀게. 클리닉 엔터티. 그리고 토미 엔터티. 그죠? 판매자는 토미 엔터티고 구매자는 클리닉 엔터티입니다. 그리고 회계 항목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 회계 항목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트래블 앤드 엔터테인먼트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employee benefits로 바꾸죠. 그죠? employee benefit. 하나는 넣었었죠. 그래서 항목. 이렇게 바꾸시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똑같은 revenue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이행권이 아니라, 이행상품이 아니라 employee benefits로 바꾼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번 invoice는 이전 invoice랑 구별하기 위해서 invoice2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전에는 invoice1이었잖아요. 그죠? 요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아이템도 얘는 이번에 3번, 얘는 4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이템 이것만 바꿔서 될 게 아니라 아이템 1이 있는 게 얘하고 얘하고 나머지는 없나요? 아이템 1 인보이스 컨텍스트 다 위에 있군요. 세 군데 있습니다. 밑으로 another invoice에서 아이템, 아이템은 그냥 그대로 둘게요. 나중에 그냥 바꾸자. 바꿀까요? 바꾸면은 다른 걸 바꿔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일단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ISO 환경을 열고, 그런 다음에 자, 이전에 있던 내용은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대로 붙여넣죠. 붙여넣으면은 쭉 이전에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들 다 돌려봤습니다. 역시나 뭔가 오류가 떴습니다. 글자를 막 고치다 보니까 떴네요. 어디서 떴는지부터 볼까요? 레저 단계. 레저 단계에서 토탈 리포 인서트. 여기서 오류가 좀 떴습니다. 푸드. 아마 제가 지금 막을 바꾸면서 글자 좀 깨진 것 같아요. 이 부분 수정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바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